사업운이 들어오는 나이대가 있나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6, 27, 내년 29, 9세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돼지띠가 사업운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20대는 좀 크게 벌리지 말되 좀 작게 시작을 해도 그때 특히 26살이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나쁘지 않다. 근데 20대는 피해야 될 건 이제 딱 하나. 금전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금전이 확 나갈 수 있을 때 이때는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을 안 해야 나쁜 일 없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36, 32, 38. 근데 좋은 그 중에서 좋은 거는 36 용띠가 내년에는 30대 중엔 좋아요. 특히 30대는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 이사를 해서 움직여서 좋은 기운을 봐서 그러면 목돈을 진다 자꾸 그래. 30대는 이제 내년에 토하고 자기하고 상생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45, 41. 근데 40대 중에서 이제 47에 성조운이 든단 말이야. 중년운. 요런 사람들은 운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원래 전환점이 된다 그래. 사업의 전환점이 되고 뭔가 사업을 더 벌리든지 아니면 새 사업을 열어서 조금 투자를 조금만 해도 괜찮지 않는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큰 운이 세 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57이 이제 대운이란 말이에요. 보면 이런 분들은 작은 사업체에서 사업체를 늘리든지 마지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이 열린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정도만 해도 내년에는 괜찮지 않나.